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네, 저희 고나가 오늘부로 임신한 지 거의 59일 정도로 예정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언제 착상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고나 배에 이제 새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 소리가 들릴까 해가지고 배로도 배를 이렇게 쓰담쓰담도 해보고 귀로 소리를 들어보려고 심장 소리 들어보려고 귀로 대고 하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새끼 강아지들이 발로 차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로 차는 건지 머리로 누르는 건지 앞발로 이렇게 미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엄청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보통 60일에서 65일 정도가 임신 기간이래요. 그래서 빠르게 예정일을 잡기 위해서 오늘 병원 가서 한번 초음파 아니면 엑스레이 해서 마리수랑 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나가 출산 중인데 첫 번째 아이가 난산한 것 같아요. 그래도 고난은 포기하지 않네요. 제가 드라이기랑 이것저것 해서 많이 체온도 올려주려고 하고 했는데 출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빨리 나오지 못했던 게 고나가 계속 숨을 돌리면서 중간중간에 배에 힘을 엄청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둘째, 셋째, 넷째 친구들은 둘째, 셋째, 넷째는 진짜 잘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진통 중이에요. 계속 지금 새끼가 나오면 깨끗한 이 수건이랑 드라이기로 빠르게 말려주려고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생장갑 끼고 해야죠. 한 마리 한 마리 할 때마다 계속 바꿔줘야 돼요. 옳지, 둘째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엄청 건강하게 순서대로 잘 나와줬어요. 머리부터 해가지고 태반이랑 같이 양수랑 해서 같이 나와줬는데 배꼽에 이제 명주실을 묶어주려 하는데 고나가 알아서 다 떼주고 다 핥아주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어떻게 몸도 어느 정도 말려서 체온을 유지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가 나왔어요. 대략 30분 정도 기다렸더니 첫째 다음으로 둘째가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새끼가 현재 지금 엄마 품으로 계속 달려들고 있는데 고나가 살짝살짝 배 들어서 여러분들 또 둘째 나온 지 별로 안 돼서 바로 셋째가 또 나왔어요.
자, 잘 안 보이지만 드디어 넷째가 나왔습니다. 둘째, 셋째 중에서 셋째는 탯줄이 좀 짧게 잘려가지고 굉장히 피가 계속 나와서 실로 묶어준 상태고요. 지금 넷째가 나왔는데 잘은 안 보여요. 지금 조금만 있다가 제가 한번 꺼내봐야겠죠? 고나가 어느 정도 혼자서 잘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셋째한테 한번 보면은 지금 건들면 이렇게 계속 화내고 하니까 고나한테 맡겨볼게요. 고나 믿으니까, 잘하니까. 둘째, 셋째한테도 굉장히 잘했어요. 자, 여러분 넷째가 나왔어요. 다행히도 깔끔하게 나와줬습니다. 어떡해요. 탯줄도 잘 잘라줬네. 살짝 말리고 가자. 지금 세 마리 모두 출산을 잘 했고요. 아쉽게도 첫째만 좀 아쉽게 됐는데 우선 세 마리가 지금 건강하게 잘 나왔어요. 탯줄도 다 잘 잘랐고 결론은 피도 멈췄고 지금 축축한 것보다 다시 건조되어 있고 폭신폭신하게 뭐 키친타올이랑 배변패드 그 다음에 쿠션을 이용해서 다시 세팅해줬고 고나도 이제 한숨 돌릴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이 우리 아가들이 이제 초유만 조금 잘 먹어줬으면 좋겠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하게 고나도 출산을 다 완료했어요. 지금 허리 몇 시간 동안 계속 구부리고 있고 많이 힘든데 천만 다행이에요. 첫째한테 너무 미안하네. 네, 지금 고나가 엄청 으르렁대는데요. 지금 세 마리 다 다행히도 젖을 물고 계속 낑낑낑 대고 그랬었는데 약 20분 정도 흐르니까 다 젖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나 아빠라서 그런지 그래도 제가 고나 아빠잖아요.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좀 낯선 사람이 오면은 당연히 물겠죠. 몸도 말리고 어느 정도 더 친구들이 힘을 차리면은 뽀송뽀송하게 몸도 말리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준 고나 얼굴. 아이고, 우리 고나가 지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계속 영양식을 주고 많이 먹여줘야 새끼들한테도 좋은 젖이 나오겠죠? 어떡해. 어쨌거나 저쨌거나 탄생의 순간을 저랑 함께해서 다행입니다. 다음에 우리 새끼들이 좀 많이 크면은 그때 샵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체력도 많이 딸릴 거니까요. 어쨌든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 누구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속 꺼보게 되네.